그동안 화장 지속력 늘려보겠다고 온갖 난리를 쳐도 금방 무너지는데 또 더럽게 무너져서 그동안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들로 화장법이랑 화장 도구만 바꿔서 화장을 해보면 확 지속력이 업그레이드 될 건데요. 제가 스킨케어, 베이스, 색조까지 쫙 압축해서 핵심 지속력 치트키 방법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이라서 우리 미우들 많이 지속력 신경쓰고 계실 거예요. 화장 무너지고 더럽게 무너지면 진짜 밖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데가 없잖아요. 또 수정화장 도구까지 안 가져왔어? 집에 돌아갈래? 저도 집순이라서 밖에 나가면 끝까지 집에 안 들어가야 되는 성격이에요. 한번 나갈 때. 메이크업 할 때부터 지속력 탄탄하게 화장을 하는 방법을 추구하곤 하는데요. 제가 오늘 그런 치트키들을 여러분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스킨케어부터 베이스까지 제가 빠르게 설명을 해볼게요. 스킨케어는요, 저 같은 경우엔 수부지 피부에다가 속건조가 심한 편이어서 가을, 겨울엔 고보습 제형을 많이 사용하고는 하는데 여름에는 그래도 속건조가 그렇게 막 답답할 정도로 심하진 않단 말이에요. 보통 속건조가 심하신 분들은 처음 단계부터 히알루론산 가득한 콧물 제형의 에센스를 그냥 듬뿍 묻혀서 팍 올리고 앰플 여러 가지 올리고 크림을 왕창 올려서 흡수시켜주면 되겠지 하고 올려주시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스킨케어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일단 양 조절에서부터 실패를 한 거라 쿠션을 아무리 얇게 올려봤자 베이스가 두껍기 때문에 올리면 다 두꺼워서 이렇게 다 찍혀요. 솔직히 화장이 금방 무너지기도 하고요. 밖에 나가면 또 땀 흘리잖아요. 땀에 그냥 피부가 반죽이 되어버리거든요. 베이스와 함께 스킨케어부터 가볍게 깔아주셔야 돼요. 저는 수분 토너 패드를 사용해서 속건조를 해결해주는 워터 제형의 에센스를 듬뿍 묻혀가지고 토너 팩을 먼저 해준 다음에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해주면 피부 열이 싹 내려가거든요. 피부 열 잡고 속건조 1차적으로 잡은 다음 그 다음에 2단계로 되게 깔끔한 로션 제형의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세럼을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젤 크림이나 수분 크림을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소량을 사용하셔서 피부 건조한 부분 부위에 올린 다음에 부드럽게 펴바르면서 흡수시켜주시고 흡수시켜줬는데도 여기 부분이 건조하다 싶은 완전 건조한 부분 있죠. 그 위에 수분 크림 소량을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시는 거예요. 레이어링 해줘서 툭툭툭툭 두들겨서 흡수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베이스를 발라주실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했던 실수인데 저는 지속력이 중요한 나머지 또 속건조도 해결해야 되는 나머지 처음에 막 수분 베이스 올리고 왕창 올린 다음에 선크림을 올려요. 선크림은 또 필수니까 이렇게 선크림까지 올려줍니다. 뭔가 아쉬워서 파운데이션 프라이머 같은 거 있죠? 그런 프라이머를 또 올려요. 그 다음에 활용점자, 모공 프라이머, 실리콘 프라이머까지 해버립니다. 프라이머가 많이 많이 올라간 만큼 지속력이 오래 지속될 줄 아시는데 그렇게 하면 완전 실패입니다. 여러분 실패.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파운데이션 전에 많이 올라갈수록 밖에서 무너질 때 그냥 뭉쳐버린다, 반죽이 돼버린다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파운데이션 밀착에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프라이머나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얇고 간단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엔 선크림을 단독으로만 사용을 해주거나 프라이밍 기능이 있는 선스틱을 사용해서 피부에 얇게 올려준 다음에 엄청나게 지속력이 중요한 날이면 이런 프라이머 있죠. 파운데이션 밀착력을 높여주거나 피부에 유분기를 간단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세범 프라이머 이런 거를 아주 얇게 소량을 얇게 올려서 스펀지로 두들기면서 밀착시켜가지고 제일 화장이 빨리 무너지는 부분에만 소량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올려주셔야지 베이스가 무너져도 예쁘게 무너지거든요.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실리콘 제형의 프라이머 굳이 사용 안 해도 모공 커버 확실히 하고 커버 지속력도 두 배, 세 배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할게요. 바로 이 뚱뚱하고 뭉툭한 이 브러쉬가 치트키입니다, 여러분. 일단 이렇게 모질 이렇게 탄력이 있고 뭐가 촘촘하게 모여있는 브러쉬를 선택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매끄럽게 사선으로 커팅이 되어 있는 브러쉬를 선택을 하시면 되게 빠르고 꼼꼼하게 커버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컨실러 브러쉬 하면은 보통 이런 납작이 브러쉬 많이 사용했잖아요, 우리 미우들. 아니면 그냥 컨실러 속에 이런 내장 팁
두들겨가지고 그냥 스펀지로 팍팍팍 두들겼잖아요. 이렇게 해주시면 커버는 되지만 균일하게 컨실러가 올라가지 않거나 아니면 그냥 얼굴 위에 얹혀지듯이 컨실러가 올라가는 거라 지속력이 되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해왔던 방법이랑은 100% 다르게 커버를 해주시면 완전 지속력도 달라지고 커버력도 높아지거든요. 저는 먼저 손등에 리퀴드 컨실러를 싹 덜어내요. 그래서 살살 요 뭉툭한 사선 브러쉬에 묻혀가며 촘촘하게 뭉쳐있는 브러쉬 사이사이로 컨실러를 잘 먹어 들어가게 해줍니다. 자, 이제 모공을 채워줄 거예요. 요 나비존부터 브러쉬를 톡톡톡톡 두들기면서 모공에 컨실러를 아주 꾹꾹 담아준다는 느낌으로 커버를 해줘야 돼요. 톡톡 탭핑하면서 두들기며 펴발라주시면 모공 프라이머 없이 아주 그냥 나비존 모공이 매끈하게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콧볼 쪽부터 피부결 역방향으로, 그러니까 코 위로 올라가듯이 컨실러를 한번 쓱 쓸어주면서 두들기세요. 톡톡톡톡 두들기고 역방향으로 밀어가면서 모공을 채워주세요. 그럼 아주 분화구 같던 코 모공도 그냥 싹 커버가 되거든요. 이게 브러쉬가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콧볼 옆에 굴곡진 부분 커버하기도 되게 좋거든요. 코 옆에 이렇게 커버 빨리빨리 할 수도 있고 화해모분들도 그냥 쉬운 손목 스냅으로 멋들어지게 두들기면서 커버하기 되게 쉬운 브러쉬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코와 나비존 모공을 다 이렇게 채워주셨으면 스펀지로 마무리로 이렇게 그냥 두들겨만 주세요. 이렇게 밀착만 시켜주시면 아주 이 커버력이랑 모공 지속력이 확 올라갑니다. 사실 이런 실리콘 프라이머 같은 것도 잘못 쓰면 베이스 뭉치거나 지속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잖아요. 실리콘 제형의 모공 프라이머 없이 모공 커버 확실하게 해주고 모공 커버 지속력도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방금 제가 보여드린 방법으로 모공 커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파우더를 꼭꼭꼭 발라주셔야 됩니다. 베이스 유분기를 잡아주는 이 파우더 사용은 지속력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얘가 없으면 훨씬 베이스가 빨리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지속력이 안 해줬을 때랑 해줬을 때 차원이 다르거든요. 파우더 바르시기 전에 먼저 브러쉬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화해모분들일수록 파우더 브러쉬 크기는요, 딱 중간 크기에 이런 미디움 사이즈가 좋습니다. 여러분, 미디움 사이즈가 좋아요. 얼굴에 한 4분의 1을 가려버릴 것 같은 이런 큰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섬세하게 못해줄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너무 블러셔 크기의 작은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화장 초보분들은 되게 어려워요. 잘못하면 하다가 뭉칠 수도 있고 섬세하게 터치해줄 때는 좋으나 사용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미디움 크기의 브러쉬가 좋습니다. 얼굴에 이렇게 톡톡 올려보았을 때 어떤 브러쉬는 고슴도치 마냥 자극감이 느껴지는 게 있고 어떤 브러쉬는 자극감이 안 느껴지는 게 있어요. 되게 부드럽고 내 얼굴에 탁탁탁탁 감기는 느낌? 그런 브러쉬를 선택하셔야 좋습니다. 사실 베이스 사용할 때 브러쉬들은 모질이 특히나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그동안 막 비싼 돈 주고 천연모나 뭐 백화점 브랜드 브러쉬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우리 미우들과 저는 방구석 아티스트다 보니 그렇게 비싼 돈 주면 좀 가성비가 떨어지니까 턱턱 백화점 브러쉬를 살 수가 없는데 바로 제가 이거 오늘 추천하고 싶은 이 파우더 브러쉬는요. 필리밀리 S라고 필리밀리 브러쉬 중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하지만 백화점 브러쉬들에 비해 가격이 훨씬 착하고 특히 극세사 인조모라서 진짜 무슨 다람쥐 만지듯이 엄청나게 부드러운 브러쉬거든요. 아주 섬세하게 터치할 수 있고 잘 얼굴에서 잘 굴러다녀요. 진짜 부드러운 브러쉬입니다. 요런 브러쉬를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파우더는 보통 압축형 파우더 팩트 아니면 이런 가루형 파우더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가루형 파우더는요, 한알한알 입자가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가볍고 투명한 피부표현을 해주기 더 적합한 파우더예요. 더 섬세한 피부표현이 가능한 데 비해 좀 사용하기 어려워요. 좀 뭉칠 수도 있고 코에 막 들어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많이들 갖고 계시는 이런 압축형 프레스트 타입의 파우더 팩트는 사용하기 좀 더 편하고요. 좀 더 유분감을 무게감 있게 잡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블러리한 그런 피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도 많이 바르면 막 떡지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이렇게 가루 파우더와 파우더 팩트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데요. 유분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출되는 코와 나비존 부분에 팩트 파우더를 사용해요. 팩트 파우더를 브러쉬에 이렇게 잘 굴려서 골고루 묻혀줍니다. 골고루 묻혀주고 한 번, 두 번 털어내주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코와 나비존 부분부터 톡톡톡 두들기면서 모공 채워가듯이 이렇게 눌러주면서 커버를 해주거든요. 유분기가 확실하게 돌면 안 되는 부분에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유분기를 잡아주고요. 그럼 깔끔하게 유분기가 잡혔죠.
있죠. 그 다음에 가루 파우더를 사용합니다. 가루 파우더는 얘도 골고루 묻혀줘야 돼요. 그리고 얘는 사실 좀 불규칙하게 묻을 수가 있어요. 브러쉬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묻혀도 골고루 안 묻거든요. 그때는 이제 손바닥에 사용해서 손바닥 위에 브러쉬를 굴려가면서 골고루 파우더 브러쉬 모든 면에 파우더를 묻혀줍니다. 그러니까 두 번 털어내고 나서 얼굴에 유분기를 살짝 걷어내고 싶은 부분에 브러쉬 중간을 잡고 둥글게 비벼가면서 또 톡톡 두들기면서 슥슥 유분기를 제거를 해줍니다. 가볍게 쓸어주신다는 느낌으로 둥글게 굴렸다가 슥슥 가볍게 쓸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깔끔하게 파우더가 하나도 안 뭉치고 피부에 유분기를 샥 잡아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파우더를 올려주셔야지 쿠션만 발랐을 때, 파운데이션만 발랐을 때보다 더 지속력을 높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지속력의 치트키는 바로 픽서와 프라이머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데요. 이런 픽서 같은 경우는 분사력을 일단 보세요. 어떤 거는 이게 찍! 그냥 내 얼굴에 침뱉듯이 나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아름답게 팅커벨 요정이 물 뿌려주듯이 뿌려지는 애가 있어요. 그렇게 분사력이 좋은 애를 사용하셔서 이 픽서를 파운데이션 바르기 전 그리고 파운데이션 발라줄 때 스펀지에 묻혀서 두들기고 그리고 파운데이션 다 바르고 한번 뿌리고 좀 더 오버해서는 파우더까지 다 하고 블러셔도 올리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뿌리고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지속력 치트키예요. 훨씬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렇게 픽서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프라이머 같은 경우에는요 꼭 사용하시면 좋아요. 특히 유분기 많으신 분들, 눈에 쌍꺼풀이 두터워서 섀도우가 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진짜 필수로 하나 쟁여놓으셔서 그냥 섀도우 바르기 전에 엄청 소량, 막 덕지덕지 바르면 큰일 나고요. 진짜 소량을 요만큼만 눈가에 올리신 다음에 섀도우를 바르시면 섀도우가 촥 발라질 때 뭉침없이 발리고 색깔도 컬러감도 확실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꼭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속눈썹 꿀팁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이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속눈썹이거든요. 이렇게 인형 속눈썹을 연출해야지 메이크업에 마무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가짜 속눈썹을 붙이거나 이러잖아요. 저는 가짜 속눈썹 붙여도 밖에서 이게 마스카라 때문에 처질까봐 이쑤시개 라이터 이렇게 지져가지고 불고데를 하고 번거롭게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가짜 속눈썹 안 붙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리고 파우치에 마스카라 꼭 챙겨서 밖에서 이렇게 좀 더 처진 것 같으면 괜히 롱컬링 마스카라를 막 이렇게 조지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하시면 최악이에요. 뭉쳐서 파리다리 되고 점점 무거워져서 속눈썹이 처집니다.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속눈썹이 안 처지려면 답은 바로 이 히팅 뷰러에 있습니다. 제가 저번 지속력 메이크업에도 이거 추천했을 거예요. 이 히팅 뷰러로 속눈썹을 뷰러해주시면 속눈썹 나중에 이렇게 이쑤시개로 조질 필요도 없고요. 불로 지질 필요도 없고 밖에서 뷰러 챙기고 다니면서 막 꺾여있는 속눈썹에 막 이렇게 올려가면 속눈썹 다 끊길 필요도 없어요. 고데기라고 생각하고 속눈썹을 쫙 올려주신 다음에 외출하시면 되거든요. 사용법은 간단해요. 스위치를 올려주시면 초록불이 나와요. 그럼 전원이 켜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 뷰러 부분에 하얀색 실리콘이 있는데 얘가 예열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예열이 되면 빨간색에서 투명하게 흰색으로 좀 변하거든요. 만져보면 알아요. 이 열 올랐다, 화났다. 그때 이제 속눈썹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히팅 뷰러 곡률이 되게 잘 나와서 보통 눈에 다 맞더라고요. 눈에 딱 이렇게 맞춰주시고 그냥 뷰러 해주듯이 여러분 속눈썹 뿌리 한번 살짝 찝어주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 한번 더 찝고 마지막으로 끝부분 찝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번, 4번 정도 나눠서 찝어 올려주시면 저는 특히나 속눈썹이 없는 편인데 이렇게 짧은 속눈썹도 쫙 올라가거든요. 얘로 그냥 쫙 올려주면 가짜 속눈썹 해줄 필요도 없이 마스카라가 잘 되더라고요. 제 짧고 없는 속눈썹도 가능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얘로 해주면 속눈썹이 오랫동안 쫙 올라가져 있어요. 이렇게 확 찝어주시고 제형 깔끔한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로 한올한올 빗어주시면 연예인 속눈썹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이거는 빠르게 말씀드릴 수 있는 팁이에요. 아이메이크업이나 뭐 이런 블러셔나 지속력을 확 올려줄 수 있는 팁인데 아이메이크업 같은 경우엔 아이라이너 잘 번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면봉으로요 유분기, 점막의 유분기를 다 닦아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작업을 처음에 해주느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메이크업 번지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먼저 면봉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라이너나 섀도우를 올리세요. 저는 아이라이너 지속력을 높일 땐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로 점막을 꼼꼼하게 채운 다음에 다크한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블렌딩을 해주거나 펜슬 라이너를 이렇게 덮으면서 음영감을 한 번 더 줘요. 그러면 펜슬 라이너가 가루 파우더를 먹었잖아요. 그 위에다가 워터프루프 붓펜 라이너로 한 번 더 그려줘요. 건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아이라이너가 안 번지고 오래가요. 그 다음에 이런 블러셔 같은 것도 여러분 꼼꼼하게 이렇게 발라주고 냅두지 마시고요. 아무리 가루 블러셔라도 그 위에 투명 파우더를 한 번 더 얹은 다음 그 다음에 또 가루 파우더를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깔 파우더를 또 올리세요. 이렇게 세 겹으로 또 건축을 하시면 블러셔가 굉장히 오래가게 돼 있습니다. 진짜 오래가요. 리퀴드 블러셔도 활용을 한다면 리퀴드 블러셔 올린 다음에 가루 파우더 블러셔 올리고 파우더 올리고 그 다음에 블러셔 올리고 이렇게 네 단계로 블러셔 올릴 때가 진짜 진짜 오래 가거든요.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보세요. 눈썹도 마찬가지예요. 브로우 펜슬로 그린 다음에 파우더 브로우로 이렇게 채워주고 투명 파우더로 걷어주시면 진짜 눈썹도 오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설명을 끝냈거든요. 총 6단계의 지속력 오래오래 가는 방법을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솔직히 화장대에 있는 화장도구만 살짝 체인지만 해줘도 바뀌어지는, 화장법만 체인지해도 바뀌어지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다 봤으면 좋겠네요. 이런 치트키 방법으로 오래오래 메이크업 예쁘게 유지해봅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필리밀리의 필수 브러쉬와 필수 뷰러,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아주 득템할 수 있는 찬스를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우리 미우들을 위해서 필리밀리와 올리브영을 통해 기획전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저는 가져가는 게 없지만 우리 미우들이 이 필리밀리 브러쉬와 이 필수템, 이 필수 뷰러를 평소 보다 훨씬 싼 가격, 특히 요거는 프리미엄 라인이라서 평소에 세일이 안 들어가는 브러쉬인데 이번 기획전에서 득템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통장을 지킬 수 있도록 제가 가격을 할인해서 가져온 기획전이기 때문에 요거는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 18일부터 7월 20일까지 올리브영에서 진행이 되고요. 여러분, 득템이 뭔지 아세요? 요 실키 파우더 브러쉬는 평소에 할인이 안 들어가지만 이 기획전에선 40%나 들어가게 돼요. 정가 25,000원에서 여러분이 15,000원에 겟할 수 있어요. 진짜 갓성비템이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게다가요 여러분, 요 필리밀리 실키 파우더 브러쉬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엄청 잘 사용하는 요 듀얼 브러쉬 있죠? 듀얼 컨실러 브러쉬를 증정으로 드리게 되었어요. 이건 제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요 여러분, 제가 항상 영상에서 사용할 때마다 저 컨실러 브러쉬 뭐냐고 정말 질문이 많았던 브러쉬인데, 와, 이걸 이렇게 이번 기획전에서 미우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일단 요거는 납작이 브러쉬라서 아주 소량 커버, 소량 국소 부위 커버할 때 좋고요. 다크서클 부위 컨실러로 커버하기 되게 좋아요. 게다가 얘가 진짜 꿀팁이 뭔지 알아요? 여기 애교살 부분에 섀도우 올리거나 여기 삼각존 부분 섀도우 풀어줄 때, 그리고 삼각존 밑트임 해줄 때 사용하기 진짜 좋습니다. 이 파우더 브러쉬 구매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코렉터 브러쉬 있죠? 요 코렉터 브러쉬는 10% 할인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8,500원에서 7,650원에 여러분이 겟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 노즈 쉐딩 할 때도 되게 좋고요. 베이스 다 깔고 나서 요런 부분 밀려있거나 뭉쳐있을 때 파데 다시 붙여가지고 요런 부분 이렇게 국소 부위에 다시 깔아주거나 되게 유용한 컨실러 브러쉬라가지고 저는 이거는 꼭 추천을 하고 싶네요. 그리고 요 히팅 뷰러 같은 경우에는 얘도 10% 할인이 들어가게 되어서 17,500원에서 15,750원으로 할인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얘네들은 다 10% 할인이지만 얘가 진짜 대박이거든요. 얘네 하나 사실 때 꼭 껴서 사셔야 됩니다. 꼭. 자, 이렇게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제 기획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미우들을 위해서 7월 18일 하루, 딱 하루에만 추가 5% 쿠폰까지 드리게 되었어요. 라이브 쇼핑 마냥 특혜가 엄청 들어가게 됐네요. 7월 18일에 구매하시는 미우들은 5% 할인 쿠폰까지 받으셔서 알뜰하고 아주 가성비 있게 2022년 하반기 필수 도구템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우들, 오늘 제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그럼 우린 다음에도 또 봐요. 안녕.